김병현 선수 라스트게 탄생은 뭐 대박 메뉴가 있다고요? 처음 나왔을 때 구라형님이었나? 핫도그를 한번 네. 법규 핫도그 한번 해봐라. 했었지. 네네네. 다른 분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그 손가락 햄버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게 좀 만들어봐. 버거. 버거가 소세지가 좀 많이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지. 라디오 스타일 많이 보시나 봐요. 네,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 핫도그 진짜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왜 안 보이냐고. 진짜로 실제로 가져왔어? 실시했거든요. 괜찮아? 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소세지가 소세지가 더 크다. 아니 그럼 이게 소세지보다 그러니까 빵이 작아서 네. 이게 소세지가 튀어나온 거지. 아 그렇지. 정확하게 원래는 경기장 안에 출시를 했다가 바로 옆 가게 핫도그 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경쟁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야구장에서 안 팔고 저희 본점이나 청담점 오시면은 법규 핫도그 드셔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법규. 네, 한번 드셔보시면. 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하나씩 먹어보지. 그래, 우리 이제 법규 핫도그. 아유, 법규 핫도그가 아주 뭐 맛있네요. 아유. 자, 오랜만에 난 점심 먹네. 아유, 그래. 아니, 회사 이름도 법규로. 네, 최근에 이제, 네, 법인을 하나 냈는데. 아, 법규. 이름을 이제 법규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로펌인 줄 알고. 오랜만이에요. 약간 법규는 이런 것 같지. 그래.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스타에서 이렇게 법규 핫도그까지 만들어 주셔갖고 앞으로 이제 라디오스타 제작진 분들은 저희 오시면 무조건 법규 핫도그 공짜 네, 서비스. 네? 핫도그만. 야. 근데 어쨌든 우리 저희 라디오스타 스태프들은 이걸 그 네. 먹으려면. 상암에서 청담동까지 무려 한 시간 가야지 이제 서비스로 먹을 수 있는 거군요. 네, 배달은 안 되고요. 예, 예, 예. 배달도 안 되고 비즈니스맨 다 됐네. 이봐, 예. 네. 먹어보니까 어때요? 오, 맛있네요. 왜 한 개밖에 안 주셨어요? 몇 개 먹을 수 있어요? 이 핫도그? 이거요? 이 정도면? 탐식전에는 네, 먹을 것 같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오늘 그냥 입맛만 다셔요. 네, 네.